똥 싸라, 똥 싸라. 네 똥을 보고 싶어. 곰탱이 네 똥을 싸봐. 똥 안 싸니, 곰탱아? 똥 싸봐. 술만 먹지 말고 똥을 싸라고. 어, 똥을 쌌어요. 설사가 아닙니다. 아, 드디어 성태를 갖춘 똥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수고했어. 곰탱이, 고생 많았다. 곰탱이, 똥 생산하느라고 수고했어. 이제 설사가 멎었어. 내일 곰탱이 계속 확인하냐? 바보. 내일한테. 내리 곰탱이한테 가서 너 누구니? 다들 운동장에 들어가고 싶어서 대기 타는 거야? 운동장 앞에서? 똥 뭐 좀 싸고 들어가라. 운동장 앞에서 대기 타고 있는 아이들. 평화롭게 풀 뜯는 레오와 검돌, 찬이. 운동장으로. 신났어, 곰탱이. 완전 신났어. 곰돌이 귀는 오늘 아침에 체크를 했는데 염증은 굳혔는데 출혈이 조금 있네요. 빨간색 피가 나오고 조금 있습니다. 아유 신나고 곰돌이도 역시 만성질환 힘드네요. 근데 염증은 멈췄으니까요. 야 거기다 오줌 싸면 어떡하니? 곰돌 오줌 싸지 마. 근데 또 똥 싸니? 이제 잔디밭에서 곰탱이도 똥 쌀 거야? 어? 오, 설사가 아닌 아주 좋은 똥을 쌌습니다. 굿똥이라고 우리는 말하죠. 신났어요, 똥 싸고. 아주 신났어요. 미친 곰탱이. 속이 가벼워졌어요. 오, 내 장이 편안해졌어요. 또 비 온다. 신나게 뛰어놀아라. 비 안 올 때. 에너지 다 발산.
우와, 번개 같은 곰탱이. 엄청 빠릅니다. 애들 정동 상태들이 다들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다들 기분들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부딪힌다 나랑. 다 뛰어놀았냐? 그러면은 밖으로, 예, 나갑시다. 제일 먼저 밖으로 나가는. 왜 안 나와? 응? 들어갈 거면서, 들어가고 싶어 하면서 왜 안 나오는 거야, 곰탱. 들어가. 가자. 간식. 다간심이다. 다간심.